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007 오픽 작전의 강주환입니다. 오늘의 오픽 비법을 공개합니다. 자,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오픽 시험을 우리가 준비할 때 외워야 하느냐 외우지 말아야 하느냐, 자 이런 논쟁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오픽 시험을 준비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. 첫 번째, 시험을 외우고 보는 방법. 두 번째, 외우지 않고 용기 있게 보는 방법. 외우지 않으면, 말을 할 수 있으면 안 외워가는 게 유리하죠. 그런데 내가 답을 할 수 없어요?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아요? 그러면 외워야죠. Oral Proficiency Interview라는 시험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P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. P 숙련도라는 뜻입니다. Proficiency, 숙련도. 자, 타이핑을 할 때 숙련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? 속도 그리고 정확도를 의미하죠. 자, 그러면 접근을 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 외우는 것이 좋을까요? 아니면 외우지 않고 현장에서 말하는 게 좋을까요? 생각해 보셨나요? 외우는 게 좋겠죠. 즉, 다 외우는 게 좋아요. 다 외우는 게 좋아요. 단, 걸리지 않게 외워야 합니다.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. 자, 어색하지 않은 것은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. 대신에 나는 외우는 게 안 돼. 그러면 내가 못하는 표현을 시험 때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. 자, 시험이 여러분을 위해 나 시험 점수 자 여기 있으니까 좋은 거 골라가 라고 하지 않아요. 여러분이 가서 획득을 하셔야 합니다. 자, 마치 게임처럼 꼭 득템을 하셔서 좋은 그 표현이나 내가 원래 못하는 표현은 그것만큼은 외우셔서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. 어느덧 시간 가보도록 하죠.